식당 가서 1등으로 밥 먹어야지. 그게 너무 맛있었어. 아, 짬뽕 맛집이라고 생각합니다. 국가대표 선수들의 삼시세끼를 책임진 한정숙 영양사님이십니다. 88년 서울올림픽부터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까지. 옛날 올림픽에 산 지인이시네요. 아니 진짜 그러시네요. 네. 하루에 몇 인분 정도를 해야 됩니까? 700인분을 70여 가지 메뉴가 있잖아요. 네. 겹쳐지지 않게 트렌드에 맞는 랍스타, 네, 토마호크, 모둠해, 라조유, 스테이크, 베이커리. 맛있는 게 너무 많아. 그 김연경 선수하고 친분이 또 좀 있으시다 그래요. 고등학교 때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미라니 같은 경우가 좀 윤성빈 선수가 선생님 이거 시합하기 전에 먹으면은 성적 잘할 것 같아. 지하 1층에서 굉장히 병원 안에서 숨어 있는 존재거든요. 네, 드디어 나가는구나. 서울대학교 병원과 강혜진 약사 윤수빈입니다. 약재부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. 하루에 외래 환자분이 1만 명 정도 계시고 입원 환자분들은 1,800명 정도. 그분들의 약을 전부 처방 검토를 하고 조제하고 관리하는 품목은 2,400여 가지 정도. 몇십억 하는 그 주사가 있죠? 그래도 거의 한 3억 몇천 가까이도. 지금 20억 정도인데. 아 그런 약이 있어요? 술 좀 깰 수 있는 약들이. 있습니다. 뭐요? 입니다. 이게 있구나. 우리가 얘기한 게 벌써 10여 년간 마주했지만 여전히 좀 익숙해지지 않는 게 있다고 해요.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래서 이 돈을 들여가면서 내가 우리 자식들이나 손자들한테 너무 부담이 되는 건 아닐까요? 아직은 좀 익숙하진 않는 부분이긴 해요. 네. 어디서 말 같지 않은 개수를 내 앞에서 나불대. 이거 특급 칭찬이야. 서로 사랑해. 놓치지 않을 거예요. 그 어느 것 하나 놓칠 수 없는 특급 배우 김혜 씨입니다. 희애 누나 오셨어요. 네요. 배우 김혜입니다. 네. 저하고는 이제 같은 동네. 누나하고는 이제 약국에서도 한번 뵌 적이 있고. 네. 이웃사촌이신 거 그렇죠, 그렇죠, 그렇죠. 네, 네. 김준호 씨가 캐릭터로 자나자나 막 하시거든요. 네. 이거 원조가 김혜 씨. 아, 자나자나. 네. 통화 중이잖아. 아 진짜. 부부의 세계 이전에 이제 밀회, 아내의 자격. 그러니까 3연타를 치면서 JTBC 앞에 김혜 동상 세워라. 동안 작업했던 수많은 드라마 작품들은 선생님이었고 학교였던 것 같아요. 네. 벌써 첫째 아드님이 26살, 둘째 아드님이 24살. 네, 하는 잔소리 중에 하나가 이불 정리해. 이불 정리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? 그거 왜 자기 잔이불을 남의 손을 시켜요? 아니 또 거기에 누울 건데 왜 그거를? 그렇게 치면 비빔밥은 왜 먹어요? 다 비벼서 나오고. 제가 너무 말이 많았나요? 아니요 괜찮습니다. 얘기로 2분 넘게 하고 계셨나요?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. 나에게 김영철이란 어떻게? 귀엽잖아. 귀엽잖아. 귀엽잖아.